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소정 교수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광주 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13분의 국내외 유수 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역사가 긴 만큼 졸업생들이 여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진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도 선후배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빈곤이나 실업, 장애와 만성질환, 가족문제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공부하고 그러한 사회문제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제도, 프로그램과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사회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개인과 가족, 공동체와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손익을 증진시키는 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세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건강가정 실습, 보육 실습을 통해 실천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키우고 졸업 후 취업활동과도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민간 영역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비영리기관, 병원이나 학교, 요양시설에 취업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으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민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배들이 각 분야에 진출하여 복지를 실현 중이기에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 학부는 한 가지의 전공이 아닌 사회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세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등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있어 선택과 배움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학부의 학생회는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2년도부터 시작된 멘토링은 학교생활 적응 및 증진은 물론 선후배 동기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학부에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습득하고 몸소 겪어볼 수 있는 6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들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선익을 키우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과정, 또 학관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로 양성시켜줄 최고의 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 응원합니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진학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